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윈하이드, 윈쇼, 그리고 윈무브까지의 오토바퀴 윈도우 커맨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픽에 관심 있으시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윈하이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윈하이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택스를 가지고 있고, 윈하이드는 윈도우를 숨겨주는 간단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그러한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윈타이틀에다가 temporary script라고 제 지금 위에 떠 있는 폴더에 이름을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 스크린에서 숨겨질 뿐만이 아니라 타스크바에서도 숨겨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스크바에 있는 폴더도 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은 이 폴더가 스크린에서 숨겨지고 타스크바에서도 숨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윈쇼를 통해서 숨겨진 폴더를 다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윈쇼 같은 경우는 detect hidden windows 커만드를 on 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윈쇼만 해도 hidden window들을 다 찾아내서 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쇼와 윈하이드를 사용한 이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이 핫키가 들어간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핫키를 사용을 해서 이 저의 타겟 윈도우를 쇼하거나 하이드하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wnd라는 밸브를 이니시에이트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토글 온 오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글로 이 윈쇼를 하나 윈하이드를 하냐 라는 그런 것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pad 0라는 핫키로 예를 들어 이렇게 폴더를 띄우는데 이것을 하이드하거나 쇼를 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에서 hwnd가 아무런 값이 없다. 처음에 이 핫키를 실행하게 되면 아무런 값이 없게 되겠죠. 아무런 값이 없으면은 윈겟 커만드로 액티브한 윈도우의 유니크 아이디를 세이브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스플래시 텍스트로 이 저희의 타겟 윈도우가 저장이 되었다고 노티파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width를 한 140으로 하고 그리고 타이틀에다가 타겟 윈도우 셋이라고 저장을 하고 이것을 슬립을 한 1초 정도 줘서 이 스플래시 텍스트를 1초 동안 보여주고 그리고 스플래시 텍스트를 off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처음 돌아갈 때에는 이 핫키를 눌렀을 때이 부분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타겟 윈도우를 이러한 식으로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hwnd라는 variable의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if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toggle이 on일 때는 toggle이 on이면은 winhide를 해서 저희가 타겟 윈도우를 정해놓은 윈도우의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 윈도우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toggle하고 off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else로 들어가서 else에는 winshow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윈도우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자, WinActive 커만드도 넣을 건데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 폴더가 타겟 폴더는 타겟 윈도우인데 이 폴더가 최상단에 있지 않고 뒤에 있다라고 하면은 WinShow를 해도 최상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Hide된 State에서 Show가 되기 때문에 이 WinActivate를 통해서 WinShow를 할 때에 저희의 타겟 윈도우를 윈도우 최상단으로도 올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ggle을 다시 on으로 바꿔주고 그 후에 이 toggle에 있는 값을 tooltip으로 잠시 동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n이랑 off라는 값을 tooltip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slip 대신에 setTimer로 tooltip off라는 이 레이블을 1초 후에 실행을 한 다음에 이 tooltip off라는 레이블에다가 툴팁을 꺼주는 그런 커맨드를 넣고 그리고 다시 이 툴팁 off setTimer를 off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가 완성이 됐으면 실행을 해서 저의 타겟 윈도우 이 폴더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numpad 0으로 실행을 하면은 타겟 윈도우 셋이라는 스플래시 텍스트가 뜨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numpad 0을 누르게 되면은
이 턱을 on으로 들어가서 winhide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숨겨주게 되죠. 윈도우를 다시 한번 누르면 show를 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 hide를 하고 이런 식으로 턱을 on, off로 이 저희의 타겟 윈도우를 숨겼다가 보여줬다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할 점이 지금 제 타겟 윈도우는 윈도우 최상단에 있는데 여기서 다른 윈도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윈도우가 뒤로 가게 되죠. 이 뒤로 간 상태에서 이 핫키를 다시 한번 누르면은 오프가 뜨면서 제 타겟 윈도우를 숨기게 됩니다. 물론 쇼가 돼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게 맞긴 한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크린에 최상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이드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야지 그래서 핫키를 결국 두 번을 눌러야지 온으로 하면서 이 타겟 윈도우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방지를 하고 싶으시면 이 컨디션을 하나 더 넣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액티브 윈도우가 타겟 윈도우가 아닐 경우에는 else 스테이트먼트로 들어가도록 만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액티브한데 여기서 핫키를 돌리게 되면은 윈겟으로 이 car_hwnd라는 variable에다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 유니크 아이디를 넣고 요것을 이 whwnd variable과 이 비교를 해서 동일한 경우에만 if statement를 돌리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end를 넣고 car_hwnd가 hwnd와 equal 할 경우에만 if statement를 충족을 해서 hide를 시키고 아니면은 winshow에서 winactivate까지 해서 저의 타깃 윈도우를 액티베이트 최상단으로 이, 나 띄우게 만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윈하이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윈쇼를 한번더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윈쇼를 하시면 되시죠. 이렇게 타깃 윈도우를 세트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프 온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른 윈도우를 클릭을 해서 타깃 윈도우를 뒤로 보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핫키를 누르면은 지금 액티브한 이 윈도우의 유니크 아이디가 저의 타겟 윈도우 유니크 아이디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눌러도 제 윈도우 최상위로 이 타겟 윈도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 윈도우가 뒤에 있어도 그래도 바로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toggle on and off 핫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winmove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inmove는 이러한 신택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winmove는 간단하게 이 윈도우를 옮기거나 리사이즈 할수 있는 그러한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패드를 가져왔는데 이 winmove 커맨드를 통해서 이 winTitle를 unTitle notepad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서 x와 y 좌표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는 이 왼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0이라는 경우는 400픽셀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Y 좌표는 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밑으로 600픽셀 정도 가는 그러한 커맨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따르는 파라미터는 옵셔널이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자, 이것을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이 노트패드가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width와 height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 윈도우를 resize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200픽셀, 300 하이픽셀 하이트로 바꾸시면 이렇게 이 저희의 타깃 윈도우가 바뀌죠. 이러한 리사이즈만 하는 경우에는 X와 Y 좌표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width를 좀 늘려가지고 실행하면은 이렇게 윈도우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winmove 커맨드를 통해서 저희가 지정한 윈도우의 이 넓이를 지속적으로 넓혀주는 그러한 핫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winget_pause 커맨드를 통해서 저희가 지정한 윈도우의 이 width를 일단 가져와서 그 width에서 이 넓이를 조금 조금씩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winget_pause로 이런 식으로 x, y, w, h의 그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active 윈도우의 이 값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inmove를 해가지고 winmove에다가 이 with까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inTitle은 A고 winText xy 해서
XY에서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 포뮬라를 넣을 건데 W,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W 원래 있던 넓이 값의 20%를 넓혀서 요것을 실행한 다음에 넘버패드 0으로 핫키를 계속 누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이 액티브 시켜놓은 윈도우의 넓이를 지속적으로 핫키마다 늘릴 수가 있는 그런 핫키를 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룹을 통해서 저희의 타겟 윈도우의 사이즈를 조금 조금씩 룹 이터레이션마다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set win delay로 이 딜레이를 일단 없애서 최대한 빨리 돌아가도록 하게 하고 이 w width height h를 10픽셀로 셋업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룹으로 들어가서 룹을 20번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winmove 커맨드로 저희가 이 리사이즈 할 윈도우 노트패드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X 좌표는 200, Y 좌표는 200을 시작점으로 이 윈도우를 옮긴 다음에 그 상태에서 width와 height를 이렇게 variable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width와 height가 10픽셀씩으로 셋업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후에 수학을 통해서 W와 H를 10씩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립으로 한 100ms를 넣고 노트패드를 실행을 해서 노트패드를 프레임이 없는 노트패드로 할게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 없는 노트패드를 저희의 시작점 좌표 200픽셀씩 XY 좌표로 옮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10픽셀씩 커지는 이 노트패드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커지는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이것을 한 20픽셀로 옮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를 껐네요. 노트패드를 다시 열어서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은 점점 더 많이 커지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보셨고요. 그리고 또 윈무브 커맨드를 통해서 저 윈도우에서 디폴트로 있는 스냅핑 하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스냅핑이 이 윈키로 왼쪽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윈도우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서 옮기는 그러한 기능인데 이러한 것을 윈무브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핫키를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키는 액티브 윈도우를 X좌표, Y좌표 0을 줘서 왼쪽 상단 코너 끝으로 옮긴 다음에 이 width와 height를 width는 이 a underscore screen width에서 왼쪽 끝부터 오른쪽 스크린의 이 길이죠, 넓이죠, 이 넓이의 반으로 이 넓이를 입력을 하고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면 한반 정도 되고 그리고 height는 A underscore screen height라고 그냥 입력을 하면은 이맨 위부터 맨끝 밑에까지의 이 높이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요런 정도의 이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요것을 넘버패드 1 핫키로 만들고 넘버패드 2 핫키로 오른쪽으로 스냅핑한 그러한 윗무브 커맨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스냅핑을 하니까 X좌표는 스크린에서 한 중간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스크린의 중간부터 시작을 하면서 넓이는 이 스크린의 반 정도 값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높이는 A 스크린 하이트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서 한번 이 폴더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버패드 1 핫키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게 갭이 있는데 이 갭은 윈도우 10에 이 패딩이 있어서 윈도우 10에 있는 윈도우들은 패딩이 있어서 이것은 알려진 문제인데 이것을 고치고 싶으시면 여기에 이 X좌표를 한 마이너스 7 정도로 하면은 이 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갭이 없어지게 되죠. 대신에 동일한 만큼으로 width를 이렇게 키워줘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단점 하나가 이 윈도우를 이런 식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이 윈도우 디폴트 윈도우 키 left right로 하는 이 스냅핑은
윈도우의 원래 사이즈를 리스토어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워터키 스크립트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리스토어를 하지 않고 리스토어를 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패드를 열어서 넘버패드 1으로 이 왼쪽으로 스냅핑할 수가 있고 폴더는 오른쪽으로 스냅핑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타스크바를 넘어가게 되니까 왜냐면 스크린 하이트를 쓰기 때문에 타스크바를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타스크바를 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면 스크린 하이트에서 마이너스로 한 20픽셀 정도를 하시면은 이것도 고쳐지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윈쇼 윈하이드 턱을 하는 스크립트가 있었죠. 다키를 누를 때마다 윈도우를 쇼하고 하이드하는 그런 이 스크립트를 아까 작성을 했었는데 그러한 스크립트를 윈무브 커만드를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윈무브 커만드를 통해서 만드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윈하이드 윈쇼에는 윈하이드를 할 때에 조금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이 하이드 할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윈도우가 천천히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하이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애니메이션을 없앨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 윈무브 커만드를 사용을 하시면 이 윈무브 커만드는 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없이도 이 윈도우 하이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펙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의 처음에 시작할 때에 들어가는 if 스테이트먼트 안에다가 윙겟펏으로 이 저희의 액티브한 타겟 윈도우의 X와 Y 좌표를 일단 세이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터그를 할 때마다 이 윈하이드 대신에 윈무브 커만드를 통해서 이 윈도우를 스크린 밖으로 보내버려서 뭐 하이드한 것처럼의 동일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스크바에서는 이 윈도우가 숨겨지지는 않게 되지만요. 그래서 윈무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의 그 X 좌표는 0으로 셋업을 하고 이 스크린 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스크린 하이트를 넣고 여기다가 한 30픽셀 정도를 더해서 스크린 하이트만 하면은 이 윈도우를 옮길 때에 한요 정도 밑에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윈도우를 스크린 밑으로 아예 사이트에서 이 숨기도록 이 스크린 밑으로 보내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0픽셀을 넣고 여기 앞에 이렇게 퍼센티지 사인을 넣어서 익스프레션 어사인먼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익스프레션 어사인먼트로 바꿀 필요는 없고 네, 이렇게 익스프레션 어사인먼트를 할수 있고요. 그 전에 윙겟펏으로 다시 한번 X퍼스와 Y퍼스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 옮기는 이 윈도우를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리턴할 때에 필요한 좌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윈도우를 옮기기 전에 이 스크린 밖으로 옮기기 전부터 이 윈도우의 원래 위치를 저장해 놓고 그 후에 저희가 턱을 ON을 다시 해서 윈도우를 원래 위치로 이 원상 복귀를 시킬 때에 윈무브 커맨드로 저희가 저장해 놨던 X퍼스와 Y퍼스로 옮기게 되면은 원래 있던 위치로 윈도우가 옮겨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트패드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바로 이렇게 인스턴트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애니메이션이 있다던가 그런 거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폴더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핫키를 한번 실행하면은 윈도우가 셋업이 되고 그리고 핫키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지죠. 이 밑에가 있을 건가 어딘가에. 자, 이렇게 타스크바에서는 숨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윈도우가 스크린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핫키 중에 하나가 이 제이 액티브 윈도우를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조금씩 옮겨주는 그 에로우 키를 사용해서 옮겨주는 핫키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작성한 이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이렇게 이 윈도우를 스크린 밖으로 보내기 때문에 밖으로 보내진 상태에서 이
실수로 이 윈도우를 클로즈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음에 그 윈도우를 오픈을 할 때에, 특히 폴더 같은 경우는 윈도우 밖에서, 저 스크린 밖에서 오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스크린 밖에 있는 폴더를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은 윈무브 커맨드를 통해서 윈도우를 스크린 밖으로 보낼 때에 숙지하셔야 할 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그 제가 보너스 파트로 이 윈도우 매니플레이션 이 스크립트들을 보여드릴 때 윈무브 커먼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